9회전에서 맞섰습니다. 장동구 선수는 7회 두 번 다운을 뺏었고 8회에도 다운을 뺏었습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도 자세를 가다듬는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옆구리 공격. 두 번째 옆구리가 조금 빗 맞은 것이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잘 맞았는데. 네. 다시. 양쪽을 휘두르는 장정구. 다시 중견 코너 쪽으로 몰았습니다. 장정구. 자, 여기서 공을 퍼붓는 장정구입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인데요. 네. 네, 또 팔꿈치로 또 파울입니다. 이 팔꿈치 공격이 아주 능해요.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심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네. 치지 말라고 또 주의를 줍니다. 네, 또 팔꿈치로 칩니다. 네, 장정구 오른 주먹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은 장정구. 마무리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타가 아쉽습니다. 다시 뒤로 밀리는 가르샤. 쉴 새 없이 주먹을 뻗는 장정구. 그러나 가르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받아 치는 가르샤. 아주 대단합니다, 가르샤도. 장정구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는데도 가르샤가 맞받아 치는군요. 주먹이 이제 저건 네. 수비 형태의 공격이죠. 네. 다시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결사적으로 목을 껴안는 가르샤였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장정구. 장정구도 좀 힘이 빠졌군요. 네, 낭비가 됐죠. 그리고 상대 선수의 그 견제잽이 상당히 위력이 있었어요. 네. 다시 밀고 있는 장정구. 다시 장정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왼 주먹을 뻗는 가르시아입니다. 장정구 선수도 이제 몰아붙이는 그 힘이 조금은 주춤해졌다. 네, 오른 주먹. 정타했습니다. 오른쪽에 저게 빗나가는군요. 저게 연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한 결국 단발로 끝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 한 템포씩 조금 늦어져요. 네, 9회전 끝났습니다. 네, 이제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후에서도 뭐 장정구가 아주 경기 주도권을 잡고 무척 잘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주먹이 터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휘두르는 주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짧게 끊어치는 거. 12차 방어전을 끝내고 장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병학 씨하고 대담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네. 저 짧게 끊어치는 것을 좀 개발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합에서도 그렇게 짧게 끊어치는 맛은 아직 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네. 되진 않겠죠? 네. 상대가 참 네. 수비를 아주 교묘하게 하죠. 해요. 네. 네. 그 장정구 선수가 거칠게 밀어붙이는 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한 그러한 그 경기 운영이 아니라면은 네, 상당히 그 싸우기가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 네, 10회에서 맞섰는데 아, 이 겉에 붙인 그 반창구가 흘러졌습니다. 미국 주심이 상당히 네, 정확하고 날카롭게 네, 아주 잘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시 10회전 시작했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그 타이틀전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 도전자인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 다가서보는 장정구. 저 큰 게 또 빗나가는군요. 네. 장정구 선수가 오른쪽 주먹으로 말이죠. 네. 안면 수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밀고 있는 장정구.
옆구리 공격. 다시 장정구의 공격의 그 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짧게 안으로 치게 되면 참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왠지 뭐. 좋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네.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는군요. 환희의 함성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 전 세계적인 기록이 깨질까 안 깨질까 이렇게 했던 부시겐 요코 선수가 기록한 13차 방어 기록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10회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예, 장정구 선수의 들랑거리면서 치는 그 공격 여기에 견디질 못했죠. 김동명 씨가 지적한 대로 그 공격이 누적이 됐어요. 그 탁탁 그 치는 그 주먹이 그 충격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네. 그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장정구 선수 상당히 그 변칙적인 경기 운영이 가르시아 선수를 아주 현혹시켜가면서 잘 싸워줬어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KO승을 이겨가지고 더 이상 뭐 기쁜 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네. 짧게 끊어치는 것을 좀 더 개발을 해서 몸에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르시아 선수 아우거스틴 가르시아 선수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예. 견제 잽을 통해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교묘하게. 네. 그리고 장정구 선수의 공격하는 것. 지금은 그 왼쪽에 이어서 오른쪽 어퍼컷 올려치는 주먹이 이제 턱에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예, 장정구 선수가 아주 치게 몰아붙일 때 그 장정구 선수의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장정구 선수에게 챔피언 인정서를 정남 회장이 주고 있습니다. 인정서 성명 장정구. 위 선수는 1987년 6월 28일 인천에서 거행된 아구스틴 가르시아 선수와의 세계 권투 평의회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챔피언임을 인정한 사단법인 한국 권투연회 회장 정남. 장정구 선수에게 역시 챔피언 벨트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에게 그 챔피언 인정서가 주어졌고 정남 회장이 다음은 그 장정구 선수에게 기분 좋은 그 표정으로 대회 그 챔피언 그 벨트죠. 매주고 있습니다. 직접 매주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도 아니고 13번이나 그 방어 기록을 세우는 한 대단한 선수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키보다 더 큰 그 트로피를 그 갖고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정말 그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정말 그 작은 체구 1m 61cm입니다. 체중은 50kg도 안 되는 48.9kg. 아주 이 작은 체급에서 세계